챗GPT 활용 온라인 쇼핑 강습 4월 13일.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코어 훈련과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코어라는 것은 서핑을 할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밸런스 앤 코어라고 볼수 있는데, 균형과 코어. 균형이 있으면 코어가 있다. 코어가 있으면 균형이 있다. 서로 이 밸런스와 코어는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서핑을 잘 하려면 밸런스가 좋아야 되는 거는 가장 기본인 거고, 1번. 밸런스가 좋다고 해서 서핑을 잘한다라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도라는 것은 점점점 더큰 파도를 타면 탈수록 이 파도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파도의 힘을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파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두 번째의 코어의 중요성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핑을 어느 정도 잘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그 밸런스를 갖추고 나서 해야 될 노력은 바로 코어를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밸런스만 키운 상태에서 코어의 힘을 기르지 않고 계속해서 서핑을 하면 작은 파도에서야 큰 문제가 없지만 점점 커지는 파도에서는 부상의 위험도 생길 수 있고 밸런스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의 힘을 적절히 활용을 하고 내가 그 파도에서 버티거나 아니면은 파도를 이용을 하거나 이럴 때내 안에서 어떤 기본적인 코어의 힘이 버텨줘야만 충분히 그 파도를 잘 활용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훈련을 할 때는 밸런스 균형 훈련 플러스 코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코어 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도대체 코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버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낮은 자세로 어떤 힘을 계속해서 푸쉬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힘에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파도가 아주 큰 힘으로 밀어도 내가 그 파도의 힘에 버틸 수 있는 어떤 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코어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코어의 힘을, 무술을 하는 사람은 단전의 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코어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 나의 어떤 그 신체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파워, 핵심적인 파워, 그 파워를 이용해서 얼마큼 내가 잘 활용을 할수 있느냐. 뭐, 예를 들자면, 씨름 선수가 순간적으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선수를 들어서 뭐 배지기를 한다거나 하는 힘. 그런 어떤 파워 같은 경우가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코어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그 코어에서부터 다양한 어떤 형태로 힘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코어가 좋으면은 코어를 바탕으로 한 균형 감각도, 그 다음에 민첩성,
agility, 민첩성,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flexibility, 유연성, 그 다음에 어떤 스피드,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다 합쳐서 호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호우의 힘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호우의 힘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은 물구나무서기인데, 물구나무서기를 하면은, 일단 물구나무서기라는 거는 자,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머리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꿈치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팔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구나무는 그 수준에 따라 좀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호우 힘을 기르는데 물구나무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구나무를 서서 몸의 어떤 균형을 집중해 줄수 있고, 파워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힘, 어떤 밸런스. 물구나무를 선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뭐, 두 다리로 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의 몸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선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섰을 때, 결국에는, 이 거꾸로 서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코어의 밸런스, 코어의 힘이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물구나무를 서면 좋습니다. 점점점 몸에 힘을 좀 길러서 처음에는 머리로, 팔꿈치로, 나중에는 어차피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팔의 힘이 상당히, 팔과 어깨의 힘이 상당히 좋아야 하는데, 팔과 어깨의 힘이 어느 정도 좋으면 되느냐. 두 팔로 핸드스탠드를 할 정도의 어떤 힘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코어에 대한 얘기를 했고, 챗GPT는 뭐라고 하는지 잠깐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패들보드 서핑을 하는 영상인데, 지금 보면은, 뭐, 요 정도 부드러운 상황에서는 밸런스만 유지해주고, 자세, 방향, 시선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사이드러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방향을 틀었을 때, 이 방향을 트는 순간에 보드가 약간 물에 들어가면서, 어떤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순간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냥 균형이 어떤 힘에 의해서, 힘이라는 거는, 뒤에서 미는 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즈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노즈 다이빙은 뒤에서 미는 힘 플러스 앞에서 버티는 힘, 누르는 힘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절하게 그 순간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버티는 힘이 있으면, 코어의 힘이 있으면 결국에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질 않고 노즈가 들리면서 정상적인 서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코어의 힘이 있다면, 파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점점 더 파도를 잘살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파도가 부딪혀서 그 밀어주는 상황에서도, 코어의 힘이 있으면은, 마치 윈드서핑을 할 적에, 속도를 낼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바람이 세일을 밀어줄 때, 윈드서핑의 밑에 있는 킬 또는
나의 어떤 몸무게로 그 바람의 힘을 버티면서 서로 힘이 모아져서 속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핑을 하면서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는 상황에서 서퍼들이 아주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파도 밖으로 나가서 다시 서핑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건 어떤 원리냐면 파도가 순간적으로 밀어지는 힘을 내가 같이 버텨가면서 펌핑을 하면 그때 속도가 더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이 코어다. 코어의 힘을 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버틸 수 있어야만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못 버티면 코어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균형 감각이 있어도 파도의 힘에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서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코어의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챗GPT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코어에 대해서. 핵심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어를. 코어는 핵심 근육. 균형과 안정성, 밸런스와 스테빌리티, 안정성. 서핑은 움직이는 표면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핵심 근육은, 이거는 코어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튼튼한 핵심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몸을 안정시키고 움직임을 조절하기 쉬워진다. 보드 위에서 직선으로 서 있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직선으로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파도를 타는 데 있어서의 더 안정감을 줄수 있다. 일단 세이프티라는 부분에서 훨씬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코어가 점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부상에서의 어떤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한 상태, 조금 무방비한 상태에서는 보드에 부딪히거나 했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몸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부딪힘을 피하거나, 설사 부딪힌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부딪히는 순간에 몸에 어떤 힘을 적절히 줌으로 해서 더 부상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파워 이전과 뭐 패들링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의 어떤 이전. 코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코어 이퀄 센터. 그러니까 센터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할수 있다.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면 돼요. 서핑에서 필요한 주요 동작인 패들링, 턴, 그리고 색칠은 또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파워는 핵심 코어 근육에서 나옵니다. 코어가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 동작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체를 좀 들어 올려서 패들링 할때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한다거나, 또 터닝을 할 때에 밸런스를 유지한다거나, 자세를 좀 낮춘다거나, 자세가 올라가 있어도 균형을 유지한다거나 등등등,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코어는 상체와 하체 간에 더 효율적인 파워 전달을 가능하게 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어는 어디에 있냐 얘기를 할때뭐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트, 가슴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코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코어는 발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코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꼽 하단전 정도의 사람의 몸의 중앙에 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의 기준으로 봤을 땐이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토르소, 상체의 부분과 하체의 부분이 만나는 부분에 이 허리, 배, 단전, 이 부분에 코어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코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아, 패들링 하는데도, 그 다음에 보통 기술은, 다리, 발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핑의 어떤 기술을 하는데도 코어의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패들링, 라인업까지 패들링 하는 것은 서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튼튼한 핵심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패들링을 할수 있어 더 많은 파도를 잡고 파도를 타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코어가 중요하다. 코어 이꼬로, 코어의 힘 이꼬로 파워다. 몸 전체의 파워. 코어의 힘을 길러주면 좋다. 부작성, 부상 예방.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요. 부작성. 서핑은 턴, 트위스트 및 웨이브를 탐색하기 위해 동적인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코어는 이런 동작을 시작하고 제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빠르게 반응하고 웨이브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어 훈련을 하면 몸 동작이 빠르고 파도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부상 예방.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운동은 퍼포먼스, 재밌게 즐기기와 그 다음에 세이프티, 안전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코어의 힘은 두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다. 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재미있는 동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어를 발전을 시켜야 부상이 예방이 될수 있다라는 거. 밸런스는 좋은데 파도에서 그냥 파도의 힘을 못 이겨서 계속해서 넘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예를 들어서 서핑을 하는데 내가 체력적으로 좀 약하다. 파워가 없다. 그러면은 코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밸런스가 좋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요. 무게중심이 낮으니까 유연성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아직 코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힘을 감당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힘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좀 따른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좀 힘이 약한 여자분이나 아니면은 남자이지만 좀 힘이 약하다. 나는 상대적으로 큰 파도를 타고 싶은데 큰 파도를 탈 정도까지의 파워가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코어 훈련을 기반으로 한 파워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상 예방은 코어가 약하면 자세가 좀 나빠지고 어떤 동작을 예를 들어서 겁을 내는 동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허리 아래 엉덩이 부위의 부상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요거는 뭐 챗GPT의 생각인 것 같고 서핑에서의 부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혼자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동작이 유연하지 않거나 방어적이지 안에서 이제 다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다친다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몸의 정렬을 개선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며 서핑의 신체적 요구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코어의 힘을 개선을 하면 몸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이유가 코어의 힘이 좋은 사람들은 자세가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어를 훈련하다 보면 자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코어의 힘이 가면 갈수록 모든 몸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점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로 통쩍 이상한 하여튼 번역이 좀 이상해요. 코어는 서퍼가 성능 말고 서퍼가 자신의 어떤 퍼포먼스를 최적화하고 기술을 잘 유지하면서 파도를 타는 동안 부상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코어는 나중에 서핑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밸런스. 밸런스보다 더 중요하다. 밸런스가 있다고 해서 코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코어가 있으면 밸런스가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서핑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점점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계속 연습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코어다. 코어의 힘이 중요하다. 이상, 오늘의 강의 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서핑 재미있게 하고 안전하게 하길 바랍니다.